이름은 우미숙이고 유채영 엄마입니다. 미국에서 우리 식구들은 1월 1일에 한국이랑 똑같이 떡국도 끓이고 만두도 해먹고 갈비도 구워먹고 잡채도 하고 미국 사람들은 1월 1일이면 친구들이랑 같이 파티를 하고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은 가족끼리 지냅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지난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의 이야기도 하고 어른들한테 세배를 하며 가족끼리 지냅니다. 미국은 다 집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1월 1일날 설날이라도 모여서 같이 밥 먹고 그 즐겁게 보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채영이하고 같이 코리안 페스티벌을 갔는데 좀 아쉬운 점은 한국의 문화나 한국의 전통, 한국의 풍습 이런 거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오직 케이팝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음식도 한국 음식을 파는긴 했지만 좀 더 많은 한국 음식을 좀 선보였으면 좋겠고 좀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한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아이들한테도 한국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한국도 데려가고 아이들을 거기에 가면 정말 신기한 게 많습니다. 그런 거를 좀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한국 그 아이들도 자기가 코리안이라는 거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게끔 아빠나 내 아이들이 아빠가 됐을 때 엄마가 됐을 때 아이들한테 그걸 진정하게 가르쳐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